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각종 논란을 낳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야당은 폐악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서 외교 국방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에스퍼 미신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의 상견례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에 한국이 조속히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 여자 어린이가 후진 중이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국내 대형 여행사가 소비자의 불만 제기에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발설 금지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이게 불쾌했습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좀 느꼈고요, 저는. 재발 방지책 없이 문제 덮는 데만 급급한 여행사의 횡포 취재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를 무단횡단하다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도망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는 정부가 희토류를 무기로 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첨단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미중 무역 전쟁의 반격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컸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역입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인사검증에 실패한 일, 폴리페스 논란, 과거 발언 문제 등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조국 법무장관 카드가 마침내 현실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개각으로 현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만 조국 장관 문제 때문에 정작 다른 인사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백대호 기자가 개각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 전 수석은 이례적으로 짧은 소감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사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맹세를 바다와 산에 한다는 의미로 읊은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상 내정 단계부터 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은 나라를 쓰러뜨리겠다라는 폐악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강행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한 목리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기영 교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김현수 전 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정옥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성욱 교수를, 금융위원장의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의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내정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지명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년 전 조 지명자 스스로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고 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문회 자리에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조 지명자 스스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한성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조 지명자도 9년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오프 더 레코드, 즉 비보도를 요구하며 선산 구입을 위해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는데 최근 위장 전입은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명박도 8년 전엔 법무부 장관 자리에는 욕심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검찰개혁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8년 전에 법무부 장관 욕심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번 장관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인사청문회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지명자의 과거 발언 등이 재조명되면서 야당도 칼날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조지명자는 당장 주말인 내일부터 본격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개각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성향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인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다시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안기부 불법 도청이 폭로된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MBC 측 소송 대리인을 맡는 등 방송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 지명자는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정성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한 지명자가 대표로 활동하는 민언연은 보수 언론 비판에만 집중해왔다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세현 신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해변론자입니다. 미국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백인 기병대장이 떠오른다고 해 설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있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편이지만 한 번도 문제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해온 만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총체적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비판이 컸고 또 야당의 경질 요구도 거셌던 외교 장관과 국방 장관은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교체하는 주미대사의 당초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매우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막판에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으로 바꾸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문특보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발언을 많이 한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된 듯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 목선 사태 등으로 경질 요구가 나왔던 정경두 국방장관과 무능한 외교수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강경화 외교장관을 모두 유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유례없는 국제 외톨이 동네북으로 만든 최악의 외교 안보 라인에 면죄부를 준 데 이어 야당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국방장관은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는 말도 나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주미대사 내정이 무산된 배경에는 미국 측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특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우려스럽다며 공개 비판한 탓에 미 측에서 문특보에게 주재국 임명 동의서인 아그레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였던 이수혁 의원으로 막판 교체됐다는 겁니다. 확정해서 저한테 통보를 했지 제 의견을 묻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 의원은 정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같은 서울고등학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갔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열흘 만에 다시 학교를 비우게 됐습니다. 과거 공직 진출로 학교를 비우는 이른바 폴리패스를 맹비난했던 조지명자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는데 서울대생들이 부끄러운 동문 1위로 조지명자를 압도적으로 꼽고 있어서 역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조국 지명자는 2년 2개월을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뒤 지난달 26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국회에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일이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귀 열흘 만에 다시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휴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원하던 수업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업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명자는 과거 교수 재직 중 학교를 비우고 정치 활동을 하는 교수, 이른바 폴리패서를 매섭게 비판했었죠. 이에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3일 조국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습니다. 지난 7일은 반대로 조 교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학내 논쟁이 일었습니다. 교수라는 자리가 저는 되게 자유롭게 어떤 공직하고도 계속 연결될 수 있고 접점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폴리패서라는 말씀 많이 받으시는데 정치 일을 하시면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수 일을 하실 거면 교수 일을 하셨으면 이런 논란 때문일까?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조지명자는 88%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스누라이프라는 게 서울대생들을 절대 대표할 수 없고요. 이게 서울대생의 반 이상이 다르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현재 해당 조사의 투표자 수는 4천여 명 정도. 이 가운데 조 후보자는 3,460표를 받은 상태로 2017년 1월 최악의 동문으로 선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얻은 2,233표보다 1,200표가 많습니다. 최악의 서울대 졸업생 3명을 뽑았습니다. 1위가 누구겠습니까? 우병우입니다. 서울대를 다닌 사람이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전 전달력이 있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들에 대해 태극기 부대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 깎아내렸던 조지명자. 서울대생들 사이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할 말씀 없으세요? 이순신 장관 말씀하시면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 조지명자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이번 뉴스는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한일 갈등이 매우 심각한데 일본이 한국 주재 대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는 대사가 한국통이 아닌 미국을 잘 아는 인사인데다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채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주한 일본 대사를 토미타 코지 G20 일본 대사로 교체하기 위해 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4년 한국에서 공사로 근무했던 토미타 대사는 북미 국장까지 지낸 미국 통입니다.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장녀 노리코의 남편으로도 유명합니다. 1956년 소설 금각사로 요미우리 문학상을 탄 미시마 유키오는 헌법 개정을 위해 자위대가 궐기하라며 활복 자살한 극우 인물입니다. 토미타 대사 역시 강경파로 분류돼 아베 정부의 강경 노선이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ou know, in the past few years, we had, G20 failed to speak in one voice. 일본 정부는 대사 교체와 함께 주한 일본 대사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 방한한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지소미아 유지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나같이 휘발성이 큰 주제들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신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정 장관도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해 이번 한미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 오찬을 겸한 2시간여 회담에서 미국이 내민 안보 청구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접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 맞춰 북한은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신이다, 온결에 대한 도전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같은 험악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조평통 통일선정국은 한미연합훈련은 배신 행위이자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온결에 대한 도전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7, 8월에 4번이나 발사체를 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이달 중 실전 배치하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29일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자력갱생의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비핵화 협상과 한미동맹에 관한 나름대로의 안보 분야의 메시지화하고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분야의 자력갱생에 관한 스스로의 다짐 같은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해에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여는 건 지난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세 번째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함께 또다시 관심을 끈 것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떠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먼저 들려드리고 그 속내는 뭘까 따져보겠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자, 강동훈 기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예. 정말 합의했습니까? 합의한 적도 없고요. 사실 협상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정상끼리 물론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모종의 약속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지나치게 앞서간 겁니다.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비용 문제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위터든 연설을 통해서든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내보였었습니다.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42,000 soldiers. We've had them for many years, and we're working on that, and it's really working along well. But most importantly, we're doing the job. 협상 시작 전에 먼저 꽝 때려서 상대방 긴장시키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중에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책을 보면요, 이 협상 시작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말하고. 자, 이를 통해서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거기에 미국이 부를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미군의 인건비, 훈련 비용 등 이 전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미국의 예산치만큼 우리에게 내라고 제시를 하고, 자, 그다음에 깎아내려가는 전략입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자신들이 크게 배려한 양 결과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 그런 조건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으니까 협상 시작하면 실무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올해 초에 있었던 올해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는 이 전략이 먹혔었습니다. 자,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쓰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자, 결국 한미 양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이 지난해보다 787억 원이 늘린 1조 389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8.2% 인상된 금액인데요. 1조 원대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맹을 과거와 같은 가치 동맹이라기보다는 돈으로 계산하는 뭐 이익 동맹,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기존의 한미 동맹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한미 동맹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예. 작년에 8%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무려 거의 5배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올려줘야 될지 벌써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군요. 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짜리 어린이가 후진하던 통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차체가 높은 차량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야에 가리는 사각지대에서 주의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 홍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건물 옆 주차 공간에 사고 흔적이 선명합니다. 오늘 아침 9시 50분쯤 이 어린이집 원생 5살 한 모양이 72살 박모 씨가 몰던 통학차에 부딪혔습니다. 후진을 하던 박 씨는 차량 뒤쪽으로 걸어오던 한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였습니다. 그분은 엄마가 등원시키면서 애가 그냥 뛰어내려와서 선생님도 보고 눈썹부터 뛰어든 것 같아요. 한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쪽에서 CPR 실시하면서 병원 이송했거든요. 출혈이 좀 많았다 그래요. 사고 차량은 보육교사 2명과 원생 8명을 태우고 체험학습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후방 감지 센서음이 차량 안 아이들 소리로 안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센서는 있어요. 경고음은. 근데 카메라는 없습니다. 꼬마 애들 8명 있고 그 애들이 지금 현장 체험 간다고 지금 들떠가지고. 경찰은 인솔 교사와 어린이집 측이 안전관리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록적 폭염 속에 에어컨 하나 없는 호텔방에 원치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국내 한 대형 여행사가 이런 서비스를 한 후에 일종의 발설 금지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행사의 횡포,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맘 먹고 아내와 딸에게 유럽 여행을 선물한 김모 씨. 하지만 이 여행은 마음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한 명당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냈지만 에어컨도 없는 찜통 호텔에서 더위와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녀가 이탈리아를 방문한 지난달은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 3명이 숨질 정도로 폭염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줬으면 뭐 제가 예약을 취소 사전에 다른 상품을 찾거나 아니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랬을 텐데. 불만을 제기하자 여행사는 와인과 피자 한 판, 삼겹살을 서비스로 주고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불편 종결 확인서였습니다. 불만에 대한 게시글을 전부 삭제하고 이를 어길 시 여행사가 입는 피해를 모두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이게 불쾌했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일종의 협박으로 좀 느꼈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은 가이드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를 하시고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합의가 됐다는 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의도로 사용할 건 아니고. 불리한 상태에서 그 합의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식적인 부분을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어서 이제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소비자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일부 여행사들의 행태가 즐거운 휴가를 망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된 주최사 더페스타 로빈장 대표는 과거 유벤투스뿐만 아니라 리버풀 등 다른 명문 구단들의 에이전시로 일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페스타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당당히 드러냈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TV조선이 취재를 해보니까 로빈장이 언급했던 구단 가운데 한 곳인 리버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가 밝힌 경력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페스타 로빈장 대표는 유벤투스 방한 전 한 인터뷰에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등 해외 명문 축구팀의 공식 에이전시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닫힌 회사 홈페이지에도
협력사로 이들 구단을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더 페스타를 설립한 이후 해외 구단들과 함께 일했다고도 했습니다. 축구에 이런 식은 경험이 많고요. 이벤트 경험이 없었던 거죠. 신선전용. 맨시티나 리버풀이랑도 다른 사업하고 있어요. 하지만 취재진이 이들 구단에 이메일로 물어본 결과 리버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버풀 측은 관련 부서에 알아본 결과 더 페스타와 리버풀 구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과거 인터뷰에서 뉴욕에서 재무 관련 일을 하던 회계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미국 회계사를 검색하는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수년 동안 유아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설명과 해명을 듣기 위해 장 대표 측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제 더 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장 대표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와 소속 가수였던 승리가 이번에는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접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 경찰은 최근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가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수집된 첩보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카지노 출입과 게임 승패 기록, 자금 규모 등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 VIP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자격을 얻기 위해선 15억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곳입니다. 양 씨는 판돈으로 10억 원을 사용해 6억 원가량을 잃었고 승리도 20억 원을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첩보엔 이들이 일명 환치기라 불리는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지에서 지인이나 사업체로부터 달러를 빌린 뒤 그만큼의 원화를 한국에서 갚는 방식입니다.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외환거래와 달리 기록도 남지 않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곧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차도 인도 할 것 없이 종횡무진하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앞서서 저희도 보도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한남대교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이 추적한 끝에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대교 시청 방향,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갑니다. 오른쪽에서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를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난 5일 저녁 포착된 전동 킥보드 뺑소니 현장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넘어진 피해자를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교라서 횡단보도는 없고 거기는 횡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든 뭐 차 그분을 불렀는데 이제 그분이 그냥 도망가셨거든요. 강남경찰서는 공유 킥보드 회사에 대여자 인적 사항을 요청해 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곧 용의자를 불러 뺑소니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밀린 사람이 맞는데 그래도 용의자로 한 건데 전화로는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225건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동휠을 타던 남성이 9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오늘 아침 화물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 사고가 난 차와의 추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SUV 뒤로 화물차가 속도를 내고 달려옵니다. 가까스로 SUV 우측으로 피해 사고를 면했지만
마주오던 화물차는 피하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오늘 아침 5시 21분쯤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소리가 나서 내가 가보잖아요. 쾅쾅 소리 나길래 가봤다니까요. 근데 피로자가 다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6살 장모 씨와 40살 강모 씨가 숨지고 47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물차 충돌 사고가 나기 전 65살 박모 씨가 몰던 SUV는 화단에 부딪히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박 씨는 좌회전 대기차로까지 30m 가까이 서행했습니다. 경찰은 좌회전 대기차로에 있던 박 씨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자 장 씨의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V 차량 좌회전 대기차로에 있다가 우로 이렇게 빠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 탑차가 그걸 이제 늦게 봤느냐. 조사 결과 박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부진이 심각한데 이제는 내수마저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한국 경제가 안팎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공장. 한창 바빠야 할 사무실에 책상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굴삭기 등에 들어가는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지만 최근 경영난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금마저나 다른 데를 다 주저시키고 그냥 그만뒀다.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은 지난해에 비해 0.8%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감소폭은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큽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 건립 등 대규모 투자가 끝난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기계 장비는 10% 넘게 크게 감소하며 지난해부터 5분기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침체 장기화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줄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고 KB증권도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춘 2.0%로 수정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1%대 중반 정도까지도 생각할 정도가 아닌가.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제조업의 장기 침체,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본의 경제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업종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듣고 나온 기업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임유진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한 업종별 릴레이 설명회 마지막 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업종별 설명회에는 모두 20여 개 업종, 75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몰렸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수입하는 제품이 일본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지만 뾰족한 해답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고요. 상세한 품목이라든지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또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더 알게 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상담까지 벌였지만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은 들긴 하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배포된 자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정부가 낸 보도 자료 그대로입니다. 업종별 설명회란 말이 무색하게 원론적인 설명만 되풀이됐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을 좀 저희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정부 설명회에 기대감을 갖고 참석했던 기업들은 해법도 대책도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행사에 한숨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이달 말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가 열리는데 참가국들의 국기를 거는 문제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내걸린 데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항의하자 난감해진 주최 측이 모든 국기를 내렸다가 결국 다시 걸었습니다.
제천 국제 영화제에서도 일본 영화 상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기 12기가 다리 위에서 펄럭입니다. 일장기도 눈에 띕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들입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5일 야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장기가 걸리자 일부 주민이 반발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모든 국기를 내렸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은데 백색 국가 때문에 거기도 실은 일장기 가서 걸으려니까 거기도 안 좋고. 하지만 오규석 기장 군수는 스포츠 대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다시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일장기를 포함한 국기 12기를 이틀 만에 다시 걸었습니다. 규칙과 관행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국제대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도 일본 영화 7편 상영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상영 취소를 주장했지만 제천시와 영화제 측은 정치와 관련 없는 음악영화라며 상영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반일 분위기와는 달리 민간의 교류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사용되는 물질인 희토류의 80% 가까이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가 정부가 희토류를 무기로 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면서 여차하면은 희토류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이 업계와 전격적으로 선언한 건 처음입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가 정부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무역전쟁의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희토류는 TV, 스마트폰, 전기차 등 산업계 전반과 군사 무기에 널리 쓰이는 희귀 금속으로 중국이 세계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된 뒤 중국이 작심하고 응전에 나선 겁니다. Our country is doing incredibly well. China is not doing well. If you look at the trade situation, China just admitted yesterday that they've been a currency manipulator. 대미 여론도 강경 일변도로 바뀌었습니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중국을 겨눴지만 자신도 총알에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고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의 2대 교역 파트너에서 3위로 밀려났다면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웨이는 5배 임금을 제시하며 인재 영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 자립에도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로 불붙은 홍콩 시위가 벌써 10주째입니다. 이 시위대가 이번에는 한밤중 레이저 시위를 벌이더니 공항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 환율 전쟁에 이어서 홍콩 시위 사태를 두고도 서로 날선 언어로 다투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공항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중국 송환 반대라고 적힌 종이가 보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낮부터 홍콩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시작된 연좌 시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송환법 철폐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홍콩 시민들은 그제 밤 우주 박물관에 모여 레이저 포인터 시위도 했습니다. Protesters have been using them to shine in the eyes of police officers during clashes. 지난 6일 레이저 포인터를 산 대학생이 무기 소지를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데 항의한 겁니다. 홍콩 시위 주도자들과 만난 미국 외교관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중국 매체들에 공개되자 미국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That is what a thuggish regime would do. That's not how a responsible nation would behave.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관리를 불러 항의했던 중국 정부는 강도 같은 논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흘간 예고된 공항 시위 외에도 이번 주말에도 홍콩 도심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 홍콩 정부는 2014년 당시 경찰 2인자로 우산 혁명을 진압했던 퇴직 강경파를 재기용해 공세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요즘 진한 단맛을 내는 흑당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음료부터 아이스크림, 우유 등 관련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윤정 기자의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명동의 한 버블티 매장. 한낮의 더위에도 매장 밖까지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올해 초 국내에 들어온 대만의 흑당 버블티를 사려는 겁니다. SNS에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흑당 버블티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새. 그래가지고 달고 되게 맛있어요. 흑당은 사탕수수 즙으로 만든 비정제 당으로 짙은 빛깔에 진한 단맛을 내는데 흑당 시럽이 음료에 섞이는 모습을 찍는 사진이 SNS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달달한 것을 마셨다는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거나 불쾌 지수가 높을수록 그렇게 좀 단맛을 내는 음료들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흑당의 인기에 유통업계도 분주합니다. 흑당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우유, 카스테라 등 각종 디저트 제품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피 전문점들도 다양한 흑당 관련 음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운맛 마라에 이은 단맛 흑당 열풍은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다음에 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유사한 이런 그 유행 트렌드들이 계속될 거랍니다. 극한 단맛이 불안기의 작은 즐거움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스포츠 스타들 사이에서 유튜브 열풍이 뜨겁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진솔한 모습부터 선수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종합격투기 통산 22승에 달하는 UFC 파이터 김동현. 17대 1과 같은 싸움이 가능한지 직접 실험해보지만 시작 소리와 함께 맥없이 무너지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전 축구대표 이천수는 현역 못지않은 정확한 킥력으로 골대에 설치된 물풍선을 시원하게 터뜨립니다.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유튜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직 선수가 보여주는 훈련 방식부터 기존 미디어에서 말할 수 없었던 진솔한 얘기가 차별 요소입니다. 얼마 전 은퇴한 하승진은 한국 농구에 직격탄을 날리며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선수들이 재미없게 해. 왜 재미없게? 분위기 자체가 너무 강압적이야. 거액의 연봉을 받았던 선수들에게 수익은 제1의 목적이 아닙니다. 32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김병진은 10분 분량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스텝 7명과 사나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적자다. 본인이 하고 스태프들 3명 정도 하려면 매달 한 600만 뷰 이상은 나와야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유튜브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 연못가에 이렇게 돌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1945년 미군 정보장교로 왔다가 천리포 수목원을 가꾸는데 일생을 바친 칼 페리스 밀러, 한국 이름 민병가를 기리는 개구리입니다. 그는 50여 년을 한국인으로 살며 천리포 야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일구었습니다.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고 밤늦도록 연못가에 앉아 개구리들의 합창에 귀 기울였습니다. 생전에 다시 태어나면 개구리가 되고 싶다고 했듯 그는 지금 개구리의 혼이 되어서 수목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센병을 앓았던 비운의 시인 하나온에게 개구리 울음은 글자 공부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가갸, 거겨, 고교, 구교. 조병화 씨는 여름 달밤 개구리 소리에서 손도 못 잡던 첫사랑의 수줍음을 떠올렸죠. 하지만 개구리가 마냥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만 해도 바깥 세상 넓은 줄은 모르고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대학 시절 별명이 입큰 개구리였다고 합니다. 대학 동기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별명의 내력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든 나타나서 앉자마자 자기 얘기부터 하더라. 조 전 수석은 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할 대통령의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사 검증은 계속 실패하면서 직무 외에 가전일에 참견하고 대통령보다 앞장서 호통치기 일쑤였습니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와중에는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친일과 매국으로 매도함으로써 나라를 둘로 갈랐습니다. 법무장관의 임무는 국법과 인권수호, 공정한 수사와 기소보장입니다. 매사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편가르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낼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문정인 특보가 막판에 주미대사를 고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고사란 완강하게 사양하는 것이니까 권유도 끝까지 강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막판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미동맹 제거가 상책이라는 사람을 주미대사로 보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또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을 때 민주당은 최악의 불량 코드 인사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힘의 정치는 대통령에게 독이 되고 말 것이다. 8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과 문정인의 경우였습니다. 강한 중형급의 태풍인 레끼마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이 만들어낸 비구름대와 강한 바람이 유입되겠습니다. 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 지역인데요. 내일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제주와 서해, 남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주말에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항공기와 해상교통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37도까지 치솟겠고요. 대전 36도, 대구는 35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온이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